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프린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헷갈리니까 하나부터 먼저 하는데, 요 하나에 시퀀서 1이라고 적으시고 뒤에 내가 2라고 적어 놨습니다. 1이라고 적으십시오. 1을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2로 갑니다. 아까 좀 일찍이 온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퀀스가 기초가 좀 없다. 지금부터 시퀀스는 대한민국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테이블 앤 스펙도 이제는 거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수배전 설비는 3, 4, 5, 1, 5, 4 도면을 빼고 22,900 도면까지는 완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는 말 그대로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수 걸립니다. 시퀀스만 해도 한 6개월 수업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옷을 만들어 입어 보겠습니다. 시험은 크게 나누어서 기본이 나옵니다. 기본은 동작 설명을 듣고 그걸 갖고 논리식을 만들고 그 논리식을 타임 차트 참고적으로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프로우 차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논리식과 타임 차트를 가지면 회로도를 꾸밉니다. 회로도는 접점식 회로와 무접점식 디지털 논리회로, 논리회로화 할 수 있습니다. 논리회로화 되는 것은 PLC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리식을 갖고 회로를 변경하는데 노아 회로나 란드 회로로 꾸미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나 난드로 꾸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퀀스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접점의 이해입니다. 접점을 이해를 다하면 동작 설명이 되고 그 동작 설명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1번 문제로 가봅시다. 에이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C가 있습니다. 다음 D, E, F가 있습니다. F가 F고 여기가 E고 그 다음 이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Z가 있습니다. 여기에 X, 여기에 Y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위에 단자는 플러스입니다. 아래 단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출력은 마이너스 단자에 물려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에 물려 있는 출력은 없습니다. 출력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점의 원리는 물을 흘려보내서 물이 출력까지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Z는 앞에 접점이 없을 거예요. 이 Z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A가 닫히면 Z가 흐릅니다. B와 C가 닫혀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B, D, F, D가 닫혀도 흐릅니다. 그러면 Z의 논리식은 A 플러스 B, C 플러스 B, E, F, D입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요렇게 몇 번 돌다가 간다. 전개의 특성은 한 회로에 한 접점만 거칩니다. 최소 임피던스로 가니까. 결과 요렇게 가서 Z가 올라. 요렇게 가서 Z가 되고. 요렇게 가서 Z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